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물질적인 만족을 위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수 없음을 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씀으로 이기셨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어떠한 모험을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잘 되면 자기가 잘된 거고 안 되면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 안 되면 이거 다 하나님 잘못하신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에서 아무런 감동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도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아갈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물어봅니다.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그 말은 뭐야?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쟁은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셔요. 아무런 사인을. 그런데 에이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그냥 나가보자. 져요. 그리고 그때 가서 하나님 우리가 왜 지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된거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8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시험 받으시는 것이 경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보니까 천하 만국과 뭐를 보여줬다고요? 영광을 보였어요. 여러분, 그 영광이라는 것은 또 권세를 말합니다. 힘을 말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집 바로 뒤에 시장에요. 문재인 전 대표가 왔다 갔대요. 어제는 누가 왔다 간지 아세요? 어제 우리가 방아글린공원에 전도를 못 갔는데 김종인 대표가 어제 방아글린공원에 왔다 갔대. 아유, 막 확실히 선거는 선거죠. 평소 같으면 이 동네 오겠습니까? 예? 올 일이 없죠. 예? 뭐올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선거 때가 되니까요. 어유, 막 동네 시장에 막 그냥 대권 대표가 오고 대선 주자가 오고 막, 예? 막당 대표가 막 동네 공원으로 오지 않나?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영광이란 게 뭐예요? 그 권세예요.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와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대요. 그럼 마귀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과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지도자에게도 그 막, 수만 명이 자기를 높이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막 영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말 한마디면 사람 죽고 사는 것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죠.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그 권세와 힘이 있어요. 마귀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런 마귀도 얼마든지 물질의 권세와 힘과 명예를 줄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게 누가 주는 건지를 알아야 돼. 누가 주는 거냐? 여러분 정치인들이 아무리 투표로 뽑혔어도 불법으로 뇌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떨어지죠. 돈이 왔을 때이 돈이 어디서 온 돈이냐? 이게 무슨 불법 비자금이냐? 정말 순수한 후원금이냐?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이게 정말 세상이 주는 영광인지, 하나님이 주는 영광인지, 마귀가 주는 영광인지, 뭘할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다. 아, 이것도 유혹이죠.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래. 여러분 이게 이제 최고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벌써 세 번째 시험인데요. 여러분 시험을 볼때 무슨 퀴즈쇼나 무슨 뭐 어디 문제를 보면 처음 보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나중에 보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골든벨 같은 거 하면 어때요? 나중에 보는 게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겼는데 세 번째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시험을요, 한두 개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가서 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두 개, 시험을 이겼어도 마지막 거 떨어져가지고 마귀를 경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험은 더 어렵게 다가옵니까? 쉽게 다가옵니까? 더 어렵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볼 때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영광.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굴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요.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 아니요. 돌들을 떡덩이가 해라. 그 말씀하시는 첫 번째 시험은요. 평지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일반 땅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마귀가 어디로 데려갔어요? 거룩한 성, 꼭대기.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이번에는 어디로? 지극히 높은 산. 뭐 백두산이나 뭐 어디. 그냥 높은 산에 데려가서 예를 들면 야, 지금 밑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 누구 거다? 다 내 거다. 지극히 높은 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점층적으로 시험의 강도가 더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떠나라.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아들을 바쳐라. 어제 저녁에 저희가 부흥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이게 원래 모리아산 가는 게요. 저도 뭐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한 4시간이면 가는 길이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흘길이 걸렸다 나와요. 저는 사흘길을 다 걸어가서 그만큼 멀리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4시간 갈 거리를 사흘길을 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예요?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아들 바쳐야 됩니까? 뭐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마귀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결국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를 돈으로 팔았지만 그는 돈을 따라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마귀 따라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그 사도 바울의 삶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누구 따라간 거예요? 마귀 따라간 거예요. 천하 만국과 영광, 이야,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힘과 그거 대단하지 않냐? 힘이 있지 않냐? 권세가 있지 않냐? 영광 있지 않냐? 근데 그게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말씀 나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그만한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이 마귀의 시험이 세상의 영광과 천하 만국 이 땅의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누구만 경배하면? 마귀만 경배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 이거 참 멋있죠. 다 유혹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데, 세상 영광을 취하고 세상 만국을 취해서 마귀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귀에게 경배하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마귀에게 경배하면 그냥 절 한번 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그런 얘기 하죠. 아, 뭐 무덤에서 절하는 게뭐 문제냐고. 막 죽은 사람 뭐그 앞에서 뭐 절하는 거뭐 문제냐고. 성경에요. 하나님 외에는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제사상에다 절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뭐 그거 차라리 제사상에다 절하고 그냥 어디서 그렇게 차라리 제사상에다가 절하고 가족끼리 화목한 게 낫지 않냐고. 야, 말을 들을 때는 어때요? 좀 그럴듯하죠. 야, 굉장히 좀 굳이 그 제사상에 절안 해서 왜 가족끼리 싸울 필요 있냐고.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마귀랑 타협하고 마귀랑 잘 살아서 평화를 이루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그만큼 당하고도 몰라요? 얼마나 갖다 퍼주고, 얼마나 갖다가 돈을 갖다 주고, 얼마나 갖다가 뭐 조금만 뭐 남북 회담만 벌어지면 어때?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뉴스에서 야, 이제 통일이 점점 가까워왔다. 조금만 이제 남북 간에 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뭐 대화가 이루어지면 뭐라 그래요? 야, 뭐 이산가족 상봉하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통일이 멀지? 뭐 당장 뭐 내일 당장 통일이 될 것처럼 말하죠? 현실이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용을 뭐 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그건 잘하고 있다고 봐요. 개성공단 뭐 안타깝죠. 하지만 거기다가 돈을 갖다 막 달러를 갖다 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마귀하고 잘 타협하면 마귀가 바뀌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랑 타협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남북관계가 우리가 뭘안 줘가지고 걔네들이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다 갖다 주고 그러면 돈 주면 그 사람들이 바뀌어서 돌아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악한 영이 어떻게 있어요? 잡혀 있어요. 제사상에 절하면, 우상에게 숭배하면, 아, 서로 화합하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기독교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 돼야지. 아, 말은 좋죠.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마귀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것을, 귀신에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까지 뭐 신사참배가 무슨 뭐 대수냐고 그냥 앞에서 고개 한번 숙이면 되지.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나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가 행하는 대로 너희에게도 욕심이 가득하고 너희 안에도 남을 죽이고자 하고 미워하고 다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 저희가 어제 제자 훈련하면서 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타락이에요. 오염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악함이에요, 악함. 제가 요즘에 제자 훈련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비참한 거예요. 세상 만국과 영광? 에? 마귀 경배하면요, 그 결과가 어때요? 비참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번째 시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은 좋아 보일 수, 당장은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마귀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사기를 칠 때 뭐라 그래요? 지금 당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죠. 고생 안 해도 된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제 어린이들 성경 공부를 잠깐 가르치면서 어린이들 성경 공부에 뭐가 나왔냐, 어제 에서와 야곱이 나왔어요. 왜 에서와 야곱 알죠? 쌍둥이로 자랐는데 에서가 첫째죠. 사랑을 받았죠. 아버지가 축복한다 그랬죠. 근데 야곱은 저 형의 그 축복권을 빼앗아 버리고 싶었어. 나도 첫째가 되고 싶었어. 축복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야곱이 시험을 합니다.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하다가 배고파서 막 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야, 그거 보니까 예수님의 시험하고 딱 똑같아. 야곱이 팥죽을 만들었는데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야, 팥죽을 먹, 야, 저거 나좀 줘, 나좀 줘.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럼 줄 테니까 뭐를 팔아? 장자권. 장자권이 뭐예요? 첫째가 받는 축복권을, 첫째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 그거를 나한테 어떻게 해라? 넘겨라. 여러분,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첫째 장자권이, 그게 무슨 뭐가 중요해? 배가 고픈데.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알았어. 그 뭐, 그거 뭐 넘긴다고 뭐 네가 첫째 되나?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죠. 야, 그거 뭐 넘긴다고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너를 형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겠지 하고 넘겨요, 안 넘겨요? 넘겨. 아, 그래, 알았어. 네가 장자권 가져가, 가져. 당장 빨리 뭐나 줘? 팥죽이나 줘? 여러분, 우리가 볼때 그거 뭐 당장 뭐 무슨 계약서를 썼어요? 사인했어요? 뭐 재산 포기 각서를 썼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현장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셨어.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만약에 에서가 장자권을 넘기지 않았는데 야곱이 그냥 에서의 축복을, 첫째의 축복을 받아갔다. 그럼 에서가, 야곱은 좀 나쁜 사람이죠. 안 그래도 좀 그런데.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은데. 그런데요, 법적으로 보면요, 이미 팥죽을 통해서 에서는 자기의 축복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넘겼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아도 에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가 지난번에 팥죽으로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팔아 넘겼잖아. 넘겼잖아. 하나님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자기 복을 걷어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에이, 뭐, 그까짓 거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에이, 그 뭐, 무슨 대수예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아, 그뭐 마귀한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야, 마귀에게 경배하면 집안채 네 이름으로 줄게. 자동차 줄게. 빌딩 하나 줄게. 땅한 5,000평 줄게. 마귀에게 경배할까요, 안 할까요? 아, 그 마귀에게 경배한다고 누가 알겠어요? 누가 마귀한테 경배한다고 뭔일 일어나요? 겉으로는 몰라, 하지만 너는 마귀의 뭐가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거야. 야, 그거 좋아요? 마귀 따라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장자의 축복권을 그는 걷어찬 자예요. 그는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과 바꾼 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축복을 못 받아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왜? 자기 안에 축복을 걷어차 버렸는데. 여러분이 마귀 경배하고 나서 왜내 인생 이렇게 고생합니까? 왜내 인생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되는 게 없습니까? 당신이 지금 누구를 경배하는지 보라고요. 당신 속에 혹시 마귀를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국과. 그럼 마귀도 돈을 줄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도 세상 명예와 권력과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의 복, 뭐 온갖 세상 거다줄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누가 주는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축복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 그 출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마귀 경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 한번 해서, 마귀에게 그까지 절 한번 해서, 경배해서 세상 나라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불신자랑 결혼해서 뭐 제가 다 전도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러면 좋지. 하지만 너가 잘못하다가는 그들의 뭐가 될수 있어요? 종이 될 수가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목사님, 제가 불신자 결혼해서 그 집안 다 전도해 버릴게요. 제가 불신자 결혼해 가지고요, 그냥 그 집안 하나님이 다 전도하래요. 잘못하다간 너 주일 나오기도 힘들어. 맞아요, 맞아요. 잘못하다간 네 신앙마저 다 팔아먹어. 조심해, 조심해.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전도해가지고 제가 다 변화시킬게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자기의 현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한 적 있죠? 여러분, 돼지떼를요, 도살장에 끌고 가는 게 이게 쉬운 줄 알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돼지들도요, 느낌이 있대요. 이게 나를 도살장에 끌고 가는지. 막안 가려고 안간힘을 쓴대요, 돼지들이요. 온갖 힘을 써서 그안 간대요. 근데 어떤 그 사장님은 돼지를 군대식으로 줄을 맞춰가지고 도살장에 쫙 끌고 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아니 어떻게 돼지들이 무슨 군대도 아니고 어떻게 줄을 맞춰가지고 저렇게 도살장으로 쫙 끌려갑니까? 그러니까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손에 한 주먹에 콩을 갖고 있어. 콩을 한 주먹 집어가지고 돼지들이 오는 길에 길목에 콩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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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을 길에다가 쫙 불어넣으니까 돼지들이 뭐예요? 그 바닥에 있는 콩을 주워 먹으면서 자기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도살장에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들이 다 아주 그냥 차례로 질서 있게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달콤한 거, 우리에게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거, 그것 유혹으로 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튀어나온대요. 그런데요, 차가운 물에 넣어가지고요,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요,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른대요. 참 신기하죠? 갑자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확 튀어나오는데, 서서히 뜨겁게 하면요, 자기가 익어가고 죽는데도 모른대요. 이런 마귀 역사가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예요. 세상 천하 만국 영광, 이거 하나님이 주는 영광 아니면요,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큰일 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경배해서 만약에 쉽게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 마귀 말 들어보니까 십자가 안 줘도 되겠네. 영광을 얻는다고? 만국을 얻는다고? 고생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마귀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심고 거두는 거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쉽게 그냥 갑자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뭐예요?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할때 쉬운 길, 어려운 길 있잖아요. 그럼요, 어려운 길을 택하시는 게 나중에는 좋아요. 쉬운 길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는 지금 마귀에게 경배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손쉬운 기회를 지금 마귀는 뭐 하는 거야? 제시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요? 이 모세 왜안 내려와?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대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넘어가 보십시오. 구약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32장의 5절하고 6절만 보면요, 야, 이거 백성들이 기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 생각하는데, 그 앞에 보면 누구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아론이죠, 아론.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이에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잖아요.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 금식.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이거 모세 이거 안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론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여기서 아론이 뭐라 그래야 돼? 너희들 정신 차리고 누구를 기다려라? 모세를 기다려라. 근데 아론이 오히려 뭐라 그래요? 야, 너희 금고리를 빼가지고 어떻게? 가져와. 이 모세가 한 술, 이 아론이 한술더 뜨죠? 이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 말에 끌려가는 것이 지금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실상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자기는 백성들이 원해서 되는 거래요. 여러분, 이 책임은 이 심판을 누가 제일 크게 받겠어요? 백성이 심판을 더 크게, 아론이 더 크게 받겠어요? 아론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지 아세요? 왕인데 그 왕을 누가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 안 온다고 막 떠나고 떠나니까, 야, 이거 백성들 눈치 보다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결국 누구한테 버림받아요? 하나님한테 그래, 버림받아요. 여러분이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거 원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이렇게 해달래요. 그거 쫓아다니다가 누구한테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어. 이걸 조심해야 돼. 아론은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모세 없다고 이거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이 빨리 금을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라. 지금 뭐예요? 아론이 지금 자기가 이 행위 자체가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에? 아론이 지금 누구 경배하는 거 이게? 마귀 경배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론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 형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돈 주고 팔았지만 그 속에는 그 실상은 누구를 경배한 거예요? 마귀를 경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들이 뛰놀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번제를 드리고 누구 앞에서? 우상 앞에서. 하나님이 놀랄 일이죠.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마귀를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그 뒤에는 누구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 경배. 제사상에 절하는 거 누구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 경배.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무덤에다 절하는 것도 다 마귀 경 제사상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세상의 것과 바꾸는 거, 아예 뭐 그냥 뭐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뭐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가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뭐 조금 타협한다고 무슨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지금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론이, 가룟 유다가 내가 마귀 따라가고 있는 거를 몰라요. 돼지가 그냥 콩 주워 먹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거를 몰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지금 당장 좋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차라리 금송아지 안 만들고 가만히 기다리면은 혼나진 않았겠죠. 우상숭배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해. 여러분, 지도자로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분별. 아무거나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론이 열심히 안 했어요? 백성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자. 여러분, 아론이 리더십 있어요, 없어요?
리더십이 있어. 리더 막 영향력 있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막 금을 다 갖고 와. 리더십이 있어. 근데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야. 그게 뭐야? 마귀를 경배하는 거야. 리더십이 있어도요. 아무리 사람을 잘 끌고 다녀도요. 그 마귀한테 이용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차라리 리더십 없는 게 나아요. 아무거나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경배하는 일에만 우리가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노력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결과가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라면, 마귀 쫓아가는 거라면 이는 지옥 갈 일인데,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로도 세상 영광과 권력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현혹시키고 끌고 갈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의 그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